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IELTS를 치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IELTS 스피킹에 대한 공부 주의사항과 저의 경험담, 그리고 숨겨둔 저의 모든 꿀팁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ELTS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시라면, 또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영어 스피킹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썸네일에 있는 그 8점이라는 IELTS 스피킹의 점수가 사실은 제가 유학하기 전에 딴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유학을 가지 않아도 그 꿈만 같았던 그 7, 8점이란 숫자가 절대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IELTS를 공부할 때 제 영어 실력은 딱 우리나라식 영어 공부, 듣기나 독해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상태인데, 외국인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길게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어휘량이 많았던 상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킹 6.0을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5.0이 목표다 아니면 6.0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이 공부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총 4개월 동안 IELTS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 2개월은 유명한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1개월은 영어 입문 과정 수업을 듣고, 그 다음 1개월은 5.5 목표 과정 수업을 들은 뒤에 나머지 2개월은 독학으로 공부를 한 후 IELTS 시험을 쳤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특히나 영어 공인인증 시험 공부를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내가 책을 들고 바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최소 처음 1개월에서 2개월은 학원이나 과외 아니면 최소한 유튜브로라든 IELTS 시험을 쳤던 분들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점수를 따야 하는데 실제로 점수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어느 파트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책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의 부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는데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가 독학을 선택한 이유는 학원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빠른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 때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듣다가 어느 정도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온 후에는, 진짜 영어 실력 향상은 학원 선생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찐 공부량, 내가 얼마나 많이 적어보고 말해보는지 그 연습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킹 파트별로 어떻게 정복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취약한 부분만 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창에 시간을 다 적어놓을 예정이니 그 부분만 골라서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각 파트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 IELTS 시험을 처음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간략하게 IELTS 시험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IELTS는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약자로, 보통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해외 유학이나 취업, 이민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인데요. 시험 구성은 총 4가지 파트,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을 시험 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General Training 시험과 Academic 시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유형의 시험을 보면 Listening은 공통, Speaking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Writing과 Reading은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등록을 하기 전 자신이 어떤 유형의 시험을 봐야 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보통 영국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로 이민 계획을 세우시거나 대부분의 취업 목적인 경우에는 General Training 시험을, 해외로 대학교나 대학원 등 학업 준비를 하신 경우에는 아카데믹 시험을 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당시 준비했었던 아카데믹 시험에 대해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피킹 시험에 대한 부분이라 제너럴 트레이닝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시험은 대략 총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되며, 총 문제 유형은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이 스피킹 파트는 내가 혼자서 진행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관과 1대1로 대면해서 시험을 보는 인터뷰 형식이기 때문에 단순 녹음을 할 때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점수 체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0점에서 9.0으로 9.0이 최고점이고, 점수는 0.5 단위로 5.5, 6.0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채점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아래에 4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Fluency and Coherence, 얼마나 내가 유창하고 일관적인지, Lexical Resource, 내가 적절한 어휘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지,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내가 다양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정확도, 마지막 Pronunciation, 발음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파트별 공략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파트 1, 저희가 배정받은 교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바로 시험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험관과 그리팅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간단한 인사와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관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Good afternoon, my name is Gina Lee. Could you tell me your full name, please? 라고 말을 하면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Good afternoon, Gina. My name's 준석 김. 이렇게 추가적으로 무슨 말을 할 필요는 없이 말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시험관께서 Can you show me your ID, please? 라고 물으시면 들고 가신 여권을 그냥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Here you are. Sure.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이 외에 제가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How can I call you?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Please call me 준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마친 후 본격 파트 1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시험관분께서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물으시진 않고 상대적으로 워밍업 매우 간단한 질문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지 학생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간단하게 물어봐 주시고 그 뒤에 두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추가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파트 1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스포터크와 같은 형식으로 4문제에서 8문제 정도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질문은 대부분 나의 취미, 관심사 등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질문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파트 1은 확실히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총 한 질문당 20-30초를 잡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시간이 우리의 대답보다 길게 말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cooking? 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Yes, I do! 라고 2초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문장 정도의 길이로 접속사와 다양한 연결 어구를 사용해서 이유나 상세 설명을 덧붙이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시험관이 나에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내 대답이 혹시 짧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파트 1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IELTS 스피킹만 따로 정리되어 있는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먼저 주제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예제 문제와 모범 답안 이렇게 같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책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용한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주제마다 6문제라 공부하는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기도 했고 모범 답안과 제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아 더 다양한 답변을 찾기 위해 구글을 이용했습니다. 구글 창에 IELTS Speaking Topic Name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에 웹사이트가 정말 많이 뜨는데요. 그중 하나를 클릭해 답변을 읽어보기도 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 그대로를 구글에 검색해 다양한 모범 답안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어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dancing? 이라고 물었을 때 긍정 Yes, I like 가 아닌 Yes, I love, Yes, I enjoy, 땡땡땡 so much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고 이외에 I think를 쓰지 않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시 접속사라든지 표로 따로 정리를 해서 다른 주제에 최소 5번 이상을 쓰며 제 거화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피킹 실력이 너무 부족했던 초반에는 주로 제가 생각했던 답변을 글로 작성한 후 모델 앤서를 참고해 답변을 수정했고 그 후 통으로 외워서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녹음하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발음 교정을 하는 데는 이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이 초반에 녹음을 할 때는 두 가지 부분을 위주로 체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혹시나 나에게 잘못된 영어 습관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거나 중간에 이렇게 말을 흐리거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제 목소리의 톤이 어떤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외운 어구도 좀 많아지고 제가 자신감이 붙게 되었을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공부 방식을 접근했는데요. 이때는 문제를 듣고 바로 대답하는 즉석 녹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역으로 녹음을 옮겨 적은 후 모델 앤서가 비교를 하고 수정을 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즉석 녹음을 할 때 한 문장 이상 말하지 못해서 특히나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초반에 공부했었던 다양한 표현법에 대한 암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하나 마인드맵 공부법까지 동원해 공부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마인드맵에 대한 공부법은 뒤에 나온 파트 3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두 번째 녹음 파트를 통해서는 실제로 저에게 생소한 주제 위주로 답변을 했고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와 또 첫 번째 기준과 동일하게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기계처럼 외운 티가
나지 않게 그리고 처진 톤으로 말하지 않는지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IELTS 스피킹 시간표를 전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1시 반까지 와라, 이 사람은 2시 15분까지 와라, 그럼 저희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도착을 하면 되는데 내가 그 배정받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면 6명에서 7명의 학생이 같이 이동을 하여 각 방에 배정을 받은 후에 1대1로 원어민과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험 칠 때 당시 제 차례가 아마 점심을 먹고 3, 4시간 후 거의 시험 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끝 무렵 타임 이었는데 들어갔는데 외국인의 표정이 저를 맞이하기 전부터 너무 피곤해하고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했는지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 짧은 순간 안에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의 흥미를 끌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스피킹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 부분이 시험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특히나 뒤에 시간을 배정을 받는 경우에는 내가 웃긴 말로 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자라는 게 아니라 내 톤과 말하는 속도 그리고 나의 자신감으로 그 사람의 흥미를 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스피킹의 첫 시작이자 주제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서 시험관 분들께 아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영어를 좀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꼭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피킹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트 2는 1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인터뷰 형식이 아닌 바로 응시자가 얼마나 주어진 시간 안에 길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보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관이 큐카드에 문제가 적힌 카드를 읽어주고 1분간 저희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말할 내용을 노트테이킹을 하고 그 후 1, 2분 내로 시험관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1분 이하로 말할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되고 2분 이후에는 시험관이 중단을 하게 되므로 저는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말하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제는 파트 1과는 되게 무관한 주제로 나오게 되니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자세히 보면 처음에 시험관이 Now I'm going to give you a topic and I'd like you to talk about it for 1 to 2 minutes after thinking about what you're going to say 라고 말을 한 후 1분의 노트테이킹의 시간을 주는데 저희가 가져간 종이는 쓸 수 없고 우리에게 연필과 종이를 직접 건네줍니다. 그러곤 큐카드를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서 Describe a story that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you 너가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노트를 쓸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를 보면 I'd like to talk about quite an interesting story about my grandma. 이렇게 노트를 적어나갔는데 과연 이 학생이 맞을까요? 땡!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실제로 답변을 하면서 이때 순서는 지키지 않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의 이야기 안에 꼭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노트 쓰기는 꼭 피해 주셔야 하고요. 실제 스피킹 파트 2에서 노트 테이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키워드 작성하기입니다. 큐카드를 보면 이렇게 의문사들로 표현한 질문들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노트에 의문사들을 옮겨 적은 후 거기에 생각나는 키워드를 짧게 짧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를 적어야 하나 끙끙 앓을 필요 없이 내가 이야기 도안을 잘 짤 수 있게 도와주는 쉬운 영단어 위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What, When, Who, 그리고 Why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50초 안에 적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 10초에는 한 번 더 쭉 읽어보며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 그리고 내가 스토리를 어떻게 끝낼까 마무리 부분을 속으로 잠깐 하는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IELTS 공부를 할 때 저에게는 가장 큰 어려웠던 부분이 이 스피킹 파트 2였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경험담을 얘기하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게 한국말로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대신 스피킹 파트 2의 주제는 생각보다 한정적이라는 것. 너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경험담을 말해달라, 가장 좋아하는 사물이나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 라는 게 대부분의 질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트로나 랩업 부분의 말하기 틀을 몇 개 정해놓고 외운 뒤에 돌려가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사실 파트 2의 관건은 바로 내가 2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나는 2분 동안 할 얘기가 없어 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저는 제가 적은 키워드에 Why?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계속 던져줬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된 키워드를 보다가 Give up studying,
공부를 포기했었다고 적은 부분. 이때 공부를 포기했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curious, 호기심을 느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궁금증이 생겼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엄마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저는 제 자신에게 why라는 질문을 던져 그 구체적 연관성을 말해주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방법과 더불어 추천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fake 경험담 말하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얼마나 유연성 있게 잘 대답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물론 경험을 비추어 말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그 경험을 생각하느라 시간이 지나가고 점수가 깎이는 불상사는 막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굵직한 아이디어는 내 경험에서 어때?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됐겠지 예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해야 이야기가 풍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우리가 몇 달에 연습한 이 스피킹 실력을 15분 안에 뽐내야 하는 건데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놓치고 나면 너무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팁들을 통해 꼭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3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트 3는 파트 1과 같이 인터뷰 방식으로 4분에서 5분 동안 주로 4문제에서 7문제를 출제하지만 파트에서는 주로 파트 2 주제와 관련되어 있고 조금 더 심화된 디스커션 타입의 질문을 던진 후 답변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말하는지 보는 파트입니다. 방금 제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을 보면 주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의 비교와 대조 문제 예를 들어 과거에 비해 어떤 게 달라졌냐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묻는 깊은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트 3를 공부할 때는 파트 1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같이 병행했는데요. 바로 키워드 노트, 앞서 말씀드린 마인드맵 공부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IELTS 라이팅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고 회량을 늘리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What makes a good student? 오늘 내가 좋은 학생의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중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quality of good student라고 중간에 적은 후 자질이 뻗어 좋은 학생들의 특징을 적어 나가는데요. 좋은 자질의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인 펑추어, 시간을 잘 지킨다. 밑에 쓰고 그 밑에 과제 제출을 제 시간에 맞춰서 한다 라는 간단한 추가 설명도 같이 해주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모델 앤서에 나오는 좋은 답변과 구글에서 찾아본 답변 모두 한 곳에 적어놓고 시험 질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외울 때까지 보고 또 봤습니다. 이렇게 파트 3까지 어떻게 공부를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수업을 실제로 하면서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는 바로 긴장과 두려움 극복이었습니다. 대면을 해서 즉석 원어민과 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 원어민 눈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어려운 주제를 받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나 외국어로 말하는 시험인데 내가 자신감 있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한다는 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께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진 후에는 다양한 주제로 즉석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시험 며칠 전에는 실전 시뮬레이션 연습을 최소 3번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컨택은 자신감 표현도 일부이며 그 시험관이 아, 얘는 자신감 8점 이렇게 매기지 않더라도 영어 실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음성 녹음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계속 듣고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Of course I really enjoy eating vegetables 라고 말하는 것보다 Of course I really enjoy eating vegetables 라고 말하는 게 그 차이점 혹시 아시겠나요? 제가 IELTS 시험을 보면서 가지려고 했던 마음가짐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계신 시험관과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강하게 조금 얘기하자면 이분과 앞으로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내가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서 멘붕이 와버리지 않게끔 틀려도 뭐 틀릴 수 있지 내가 다른 부분까지 망치면 안 되니까 잘 나지 않아도 막 동공지진이 아니라 좀 여유 부리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척하고 좀 그러려고 압박하면서 좀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계속 여쭤보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만 혹시나 질문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한두 부분은 여쭤본다고 해서 내 점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끙끙 앓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목표 점수에 도달해야 하는가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준비하신 후 시험장에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IELTS 스피킹에 대한 저의 공부법을 말씀드려보았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는 것. 하지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여러 가지 공부법에 도전을 해보신 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IELTS 꿀팁 영상과 영어 공부 비법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꼭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